부산시민공원 주변 주택가. 수천여 채의 크고 작은 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해봐야 5층짜리 빌라가 전부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좁은 도로에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골목에 낡고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이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둔한 부대로 인해 건물을 지을 때도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 살았는데 그때는 미 하라레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 개발이 안 되고 똥골 동네라고 택시도 이 동네는 잘 안 올라했어요.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는 옛말처럼 주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대가 이전한 자리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됐고 주변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4개 구역으로 나뉜 촉진지구에는 작게는 800명에서 최대 1,5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는 지난 2007년 최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이후 4차례 변경을 거쳐 지난 2016년 재정비 촉진 변경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짓는 대신 건물과 건물 간격을 넓혀 공원 내외부 조망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합들은 사업을 진행해 나갔고 주민들은 번듯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시민공원 주변 건물 높이가 너무 높아 층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오고돈 부산시장의 말로 인해 자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발언 이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주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이 하얄 부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하고 못 살았는데 이 혼자 이렇게 살만하니까 아파트 못 올려고 만날 다 들은 집 아니고 또 50년 더 살아야 됩니까? 안 그래야 우리 알거지 돼. 알거지. 지금 오고돈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 모든 사업이 올스톱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주민으로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고돈 시장의 발언 이후 부산시는 16명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자문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촉진구역별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안을 최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조망권 확보라는 부산시의 당초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촉진 2-1구역의 1안은 사업부지를 기존 학교와 변경하면 종전 6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 또한 최대 850%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층수를 45층까지 낮추고 최대 용적률 또한 축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까지 조합에 떠넘기려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자문위가 제시한 촉진 4구역 1안은 일부 부지를 교체한 뒤 이곳에 부산시 사회주택을 건립하면 최고 용적률 300%를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용적률 86% 축소, 기존 46층에서 35층까지 낮추는 징벌적 안이 적용됩니다. 그나마 촉진 3구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용적률 125% 축소, 층수도 60층에서 35층으로 낮추는 안만 제시됐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지만 조합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낙관적 판단입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공적 확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추진토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일단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일부 조합은 사업 포기까지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청수를 뭐 35층으로 낮춰라 이럴 경우에 우리는 조합원들이 다 입주할 수 없을 뿐더러 엄청난 지금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처럼 분노하는 것, 당초 사업 시작을 부산시에서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 주민들이 부작용 등을 들어 법원에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당시 법원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고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피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업은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과 시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 주민들, 그동안 부산시가 밀어붙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주민들만 뒤통수를 맞게 된 겁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계획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이제 와서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시의 시정을 누가 믿고 부산시의 시정을 따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락가락 행정, 갑질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사업마저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한순간에 부정하는 부산시. 이런 시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주민들. 깊은 좌절감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전에 약속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적률을 보장해주고 높이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사업 주체들은 더욱더 사업 시기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뭐 경관 도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산시는 이르면 다음 주 자문위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확정한 뒤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적 소송은 물론 사업 추진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